이분들은 네,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카솔사 안재우입니다. 예. 그 포카솔 잘 모르시... 아, 잠깐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우리 회의 중인데. 지금요? 지금 이 회의를 중이라 전화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 지금 이거 사실은 전화 온 게 아니고 제가 혼자서 예, 공연을 한 겁니다. 지금요? 제가 혼자서 예, 아, 예. 혼자서 전화가 온 게 아니고요. 예, 이게 보카술의 기술을 써서 네. 잠깐 이제 공연을 보여드린 겁니다. 네, 전화기 예. 없이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복화술의 대가인 안재우 씨를 비롯해 이 사람들이 여기 모인 이유가 있다는데요. 가평 땅에서 아주 큰 판을 벌이기 위해 준비 중이랍니다. 피자집에 오신 손님들이 돈을 놓고 간 걸로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이걸 공적인 개념, 누군가를 어떤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개념의 어떤 환경 그 테마공을 만들어보자. 짜자잔. 바로 이것이 갑부가 말한 테마공원. 문화공연과 먹거리가 함께하는 공간이 될 거랍니다. 피자. 피자공원. 여기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피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입맛을 책임져줄 피자 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 트레일러가 열심히 피자를 구워낼 거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무대.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성 중이라는데요. 춤, 노래, 연극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질 무대이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이제 좋은 공연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단지 이제 이 공연장을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일이고. 이 무대의 의미를 만드는 것은 갑부의 목. 사실 이곳에선 과거에 축제가 한번 열렸었답니다. 연예인들의 기부와 공연으로 이루어진 마을의 축제.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의 장이 펼쳐졌던 이날 이후 깨달은 것이 있다는데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것이 정말 정말 복된 일이구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가평에 있는 그 하늘땅 마을에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피자를 나누면서 이분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작은 날개짓을 갑부는 이곳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아무 어때? 이게 여기를 이게 끝난 게 아니라 평평하게 할 거예요. 이 무대에서 맛보기 공연을 보여줄 출연자가 있다는데요. 이 부분에서 엄마가 노래 한번 하는 걸 우리가 들어보자. 네? 네, 지금 한다고요? 이거 지금 해. 엄마는 하라고 하면 아무 때나. 그냥 한번 잘 어울리나 한번. 해는 없지만 옷을 내밀어줄게요. 제스처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김경식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찔러면 바로 나와야지. 배우도 이렇게 얼버무리면 안 돼. 야, 너 웃겨봐. 그럼 바로 해야 그게 그럼... 진짜 진정한 코미디언 배운 거지. 얼버무리고 이러면 못 해. 그럼 한번 해보시면. 웃겨봐. 어, 쭉, 쭉. 가자.